여전히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20대를 카스는 지난 20년간 응원해왔습니다. 20대들에게 어떻게 되면 조금 더 그 이 선택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요. 바로 그 고민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택 희귀급 아우르브입니다. 프로젝트가 사실 제 만산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환장을 내가 받고 젊은 세계 가지고 희귀한 이제 선택 유튜브 플랫폼이면서 선택이란 점을 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게임처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짧은 그 이제 캐릭터를 할 때 연기를 할 때 좀 되게 다르더라고요.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런 광고가 저는 이제 처음이라 저한테 되게 뜻깊은 자리였어요. 너무 재밌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르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강행이라고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촬영이었고 그 광고 안에서 어쨌든 스토리를 많이 묻혀져 있다 보니까 그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전개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배우. 우선 너무 좋은 배우님들과 제가 참 영광스러웠고요. 특히 그 저희 병에서 이정현 씨가 고함을 지른 그 맞잖아요. 그거 현장에서 봤거든요. 근데 너무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.